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도에 이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의미부터 변경된 사항까지 이 영상 하나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 근로장려금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인데요. 연 1회 정기 신청으로 이루어졌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2022년이 되면서 신청 기준과 자금 요건이 일부 변경됐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 소득 요건으로 는 단독 가구, 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는데요. 2021년까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었던 것이 각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본 금액은 근로소득기간 기준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구, 구성원의 기준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구는 크게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뉘게 되고요. 자녀 유무, 70세 이상 부양 부모 유무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꿀벌이 가구에 적용되니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장려금 50%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해당되고요. 100%를 모두 받으시려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내 재산 1억 3천만 원을 합쳐 3억 원의 집을 샀다면 그 대출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3억 원이 재산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1년도 7월에서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하반기 신청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니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소득 요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